성경을 봉독에 올렸는데 2절 한 절만 제가 다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말씀에 본문 말씀은 야고보 1장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목은 언어, 말, 언어, 말입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말을 오늘 좀 잘 해야 되겠다.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을 우리 유튜브 방송 세계로 열리는 선교 방송에서는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온 누리를 적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현상 세계를 보면은 특별히 정치하시는 정치인들은 말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여당,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거짓이 거짓으로 판을 치고 있고 또 보수 야당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 먹히지 않는 이런 시대의 상황이 우리 국가 정치 실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게 되면은 배후에서 하나님이 또 이 정치 상황이나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또 말에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낳는 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훌륭하게 산 사람들의 배후에는 훌륭한 언어가 있습니다. 인생을 비참하게 산 사람들의 배후에는 비참한 언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에게서 너는 꼭 감옥이나 들어가 살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사람들이 상당히 감옥에 많이 있답니다. 인간은 자신이 들은 말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나 벌레, 하물며 물고기까지 조련사에 의해 길이 들여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길들여지지 않는 지체가 있는데 바로 우리 입속에 있는 혀입니다. 혀는 작지만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새치도 안 되는 혀로 하루에 수 없는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말이 희망과 행복을 주는 말인지 아니면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인지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첫째, 말의 위력을 이 본문 말씀을 비유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혀의 위력을
배에 비유했습니다. 강풍에 밀려가는 배가 지극히 작은 키, 키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듯이 사람의 혀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또 혀를 불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태우듯이 작은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인격을 깨뜨립니다. 또 생을 파괴합니다. 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익이 되기도 하고 무익하기도 합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지체입니다. 혀는 하나님이 길들여야 됩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고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잘 사용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도 불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조심해서 우리 모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환난에서 자신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칼에 찢은 상처는 깨매고 약을 바르면 다시 아물 수가 있지만 우리 말로 인해 찢은 상처는 마음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은 치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심령을 치료하는 치유의 설교를 자꾸 해서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고 생을 복되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좋은 말을 우리 모두 합시다. 두 번째, 영향력. 야고보는 이 말, 언어의 영향력을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탄식할 일이지요. 우리 한 입에 두 말을 하는 사람 많지요. 뱀은 혓바닥이 두 개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것이 가장 할 수 없는 것이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가지. 죄를 많이 짓고 얼굴이 철판 깔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입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도 생명과 관계없는 남을 해롭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입에 두 말 하지 않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샘에,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이 나옵니다. 단물은 사랑과 소망을 심어주는 말이며 썬물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또 분노를 일으키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약점을 꼬집어 들춰내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점을 들추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돌부쳐도 돌아 앉는답니다. 우리 자존심을 자꾸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도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폐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올량한 혀란 부드러운 말을 가리키며 폐리한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을 가리킵니다. 폐리한 말을 버리고 생명력 있는 말을 우리 모두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말의 홍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였던 한나 흔하드라는 사람은 무려 4년 동안이나 말을 더듬는 벌을 쓸 것 같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그만두자 말을 더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칼이나 송곳이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을 사사가식 찌르고 도려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처를 싸매주는 말도 있습니다. 즉 누구의 입에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말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유익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자주 입에 담고 있는 말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 천국의 언어가 담겨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을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여유 있는 인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또 무슨 일을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 한 번, 세 번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요. 그런 사람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를 자꾸 배출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자꾸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에서는 누가 알아듣든 몰아듣든 주의 수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상관없이 바른 복음만 전하면 때가 꽉 이르면 이 선교 방송에 큰 권능이 꽉 차게 되면 세계에 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방송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고 쓰시는 목적이 있고 앞으로 큰 비전이 제시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이 원리뿐 아니고 매 시간 떨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찾고 항 좋은 일을 하려고 보면은 제가 좀 그런 걸 느껴요. 뭔가 좋은 일이 비전이 응답이 떨어지니까 사탄이 내 마음을 자꾸 심약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아 이럴 때 어떡할까? 목사는 설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교 방송에 나와서 한 2, 30분 좀 얘기하고 가면 힘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현장이 생동감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기도하고 무장해가 와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밝은 빛으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참 힘도 있는 기도를 해봐요. 제발 저를 하나님 축복을 좀 해주세요. 어차피 밥은 새끼 다 먹는데 살 동안 좀 의미 있는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이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 부흥회의가 아닙니까? 그 우리가 얼마나 이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말이 생명력이 있는 말일까? 첫째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도 감사. 아무리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 풍파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입을 열면 감사합니다. 반대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바울은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에서도 감사하며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감사를 고백할 때에
감사를 고백할 때 시작되며 감사가 사라질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부의 금년표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해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자꾸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누구처럼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조그마한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뭔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말입니다.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을 하며 답을 찾아가는 공동점이 있습니다. 말이란 자동차의 기어 장치와 같아서 후진기어를 넣으면 뒤로 가다가도 전진기어를 넣고 가속을 밟으면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가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의 말은 항상 긍정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난 정탐꾼, 열두 정탐꾼 가운데 열 명의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40년간 품었던 꿈을 유사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도자는 긍정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가슴속에 간직한 꿈을 탄생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세계를 열린 선교 방송 입구에 이런 말을 딱 써놓으면 어떻겠나?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해라 이렇게 써놓고 그렇지 않으면 입을 꾹 다물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끔 특별히 이 기독교 목회 현장에는 늘 생명의 말씀, 긍정의 말씀, 부정한 자는 오면 머리를 숙여 회개할 수 있게끔 그런 문구 하나 써붙이면 되지 않겠나.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말의 생명력에는 첫째 또 세 번째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칭찬받은 아이는 매사에 의욕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우리 군대의 군 간부로 있는 우리 아들 하나 있는 거 면회를 갔어요. 그 아이가 건장한 여론이 됐어요. 그 아이는 말이 좀 감옥하고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돼가지고 절대 부정한 말, 징징거리는 말이 없어요. 그거 어릴 때부터 늘 예배 속에서 기도원 사역 갈 때 세 번씩 예배 드리고 늘 은혜로 입혀놔놓으니까 성장하면서도 애가 늘 담대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어릴 때 너는 크게 될 놈이야. 너는 앞으로 대통령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긍정의 말을 하니까 그 아이는 지금도 그런 리더십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 정말 복음의 말은 절대 기죽히는 말하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긍정적인 말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 아이는 용기를 얻어서 뭔가 그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로 책망을 받은 아이는 열등감이 강해져가지고 자신감이 없으며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 있는 사람을 자존감을 이렇게 회복해서 아주 진취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이 기독교, 우리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꼽히는 과학자 에디슨은 어릴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하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따뜻한 말로 희망과 비전을 주었기에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려 목사가 캔자스에 있는 어느 유명한 성공한 사람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의 대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한 이상 당신은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십시오. 이렇게 딱 써놓으니까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구가 하나 딱 써붙이 놓고 우리 여기 입구에도 딱 써붙이 놓으면요. 가정이나 이 현장이 그 교훈의 말씀에 따라서 윤택해지고 또 이혼하는 가정도 없어지게 될 것이며 자녀들에게도 우리 모든 복음을 듣는 이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낳아내는 축복의 말을 사용하여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